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올해 맥을 새로 구입하게 된다면 성능 때문이라기보다는 썬더볼트 5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성능은 높으면 높을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성능에서 바라는 부분은 애플 실리콘 성능 자체라기보다 보다 많은 코덱의 인코딩, 디코딩 지원, 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AI 맥 생태계의 확장 같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맥은 썬더볼트 5 적용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옵션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올해 썬더볼트 5가 포함된 맥 구매자들은 이걸 반드시 써야 하고 잘 활용해야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애플에서는 이 규격에 만만치 않은 비용을 쏟고 있고 그게 제품 가격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잘 써먹어야겠죠. 일단 썬더볼트 5 대역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썬더볼트 4와 비교해서 어떤 개선점이 있고 당장 우리에게 유리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영상으로 이미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면 이후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특히 썬더볼트 5는 양방향과 단방향에서 대역폭 차이가 나는 것도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도 영상에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자, 그러면 썬더볼트 5 규격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종종 맥북이나 맥스튜디오 데스크 셋업을 소개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썬더볼트 4 독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기존 썬더볼트 4 독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은 맥북 프로의 한정적인 포트 구성을 확장할 수 있죠. 또 기기 연결 포인트가 맥북 프로 본체가 아니라 독으로 통합이 되면서 밖에서는 맥북 프로만 들고 나가서 쓰고 집에 와서는 케이블 하나만 독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이제 썬더볼트 5가 적용되면서 확장성과 연결성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핵심은 썬더볼트 5의 압도적인 대역폭과 데이지 체인 연결 방식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칼디짓의 엘리먼트 5 허브라는 제품입니다. 크기가 기존 썬더볼트 4 독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포트 구성도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독보다 훨씬 단순해요. 전면과 후면에 썬더볼트와 USB-C, USB-A 포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 명에서도 독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허브라고 부르고 있죠. 말 그대로 이 제품은 썬더볼트 5로 클라이언트 기기와 연결하고 다시 이 기기가 허브 역할을 하면서 다른 썬더볼트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는 허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지 체인을 이용해서 맥의 썬더볼트 5 포트와 엘리먼트 5 허브 업스트림 포트를 연결하고 다시 엘리먼트 5 허브의 다운스트림 포트 3개를 이용해서 그 아래에 원래 사용하던 썬더볼트 4 독의 업스트림 포트를 연결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왜 굳이 독이 아니라 썬더볼트 5 허브를 사용하는지. 그냥 기존 독처럼 디스플레이 포트, HDMI 포트, 램 포트, SD카드 등등 다 있는 걸 써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썬더볼트 5는 대역폭이 커도 너무 큽니다. 양방향 80GBps, 단방향 120GBps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큰 대역폭을 요구하는 포트들이 있어야겠죠. 썬더볼트 4 독에서는 본 적이 없지만 10GB 포트가 이제는 썬더볼트 5 독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8K 화면 전송, 대용량 파일 전송을 위한 DAS 같은 외장 스토리지 연결 등등 하나의 기기에 큰 대역폭을 쓰는 많은 포트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열 문제가 생기겠죠. 또 그 발열을 잡기 위해서는 크기가 커져야 되고 액티브 팬이 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원부도 한참 커져야 할 거고요. 그래서
허브로 썬더볼트 5 대역폭을 적절히 나눠서 분배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썬더볼트 5 독을 내놓지 않고 썬더볼트 5 허브만 내놓고 있는 이유도 단일 독으로 80기가 bps로 소화하는 게 크기와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썬더볼트 5 허브를 추가해서 써보니까 많은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외장 저장 매체도 허브에 직결하면 대역폭 분배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고, 여기에 10기가비 썬더볼트 어댑터와 같은 제품들까지 활용하기에도 확장성 측면에서 허브가 훨씬 더 유리해요. 현재 제가 셋업한 구성 보여드릴게요. M3 울트라 맥스튜디오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체에는 칼디진 엘리먼트 5 허브와 10기가비 케이블 두 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5 허브에는 첫 번째로 기존에 사용하던 썬더볼트 4 독을 연결해서 여기서 SD카드 슬롯이나 키보드 마우스 동글, 유선 이어폰 등등 포트 확장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요. 독을 통한 대역폭의 여유가 많이 생기면서 샌디스크 프로 블레이드 스테이션을 이제는 독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단일 썬더볼트 4 대역폭 하나는 할당을 해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허브로 대역폭을 의도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엘리먼트 5 허브에서 다시 하나는 10기가비 썬더볼트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맥스튜디오 본체에 연결된 것은 외부망 사용을 위한 케이블이고요. 썬더볼트 어댑터를 통해서는 외부망과 분리되어 있는 편집 서버에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 중이에요. 보안을 위해서 완벽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 디스플레이 XDR용으로 연결했습니다. 프로 디스플레이 XDR에 필요한 대역폭이 대략 30GBps 중후반인데요. 기존에는 어쩔 수 없이 본체에 직접 연결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늘어난 썬더볼트 5 대역폭을 이용해서 허브로 간단히 연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맥스튜디오를 사용 중이라서 그런데 이 셋업이 맥북 프로로 바뀌면 더 좋아요. 정말로 썬더볼트 5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는 것으로 이 모든 구성을 전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저의 첫 번째 썬더볼트 5 악세사리는 바로 이 허브가 됐는데요. 제가 예상한 딱 그대로의 셋업이 되고 또 대역폭을 생각하면 독 하나로 구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이기도 해요. 올해 맥을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M4 프로 이상의 사양을 구입하거나 맥스튜디오를 구입하신 분들은 이 썬더볼트 5가 내장되어 있을 건데요. 이런 압도적인 스펙의 인터페이스는 비싼 맥을 쓰면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능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용도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구성하고 싶은 셋업까지 고려해보면서 썬더볼트 5 첫 악세사리를 고민하는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맥스튜디오 테스트 마치는 대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제가 맥스튜디오의 이 엄청나게 큰 통합 메모리로 AI 용도로 써보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